6개월 탄 거잖아. 1개월 종발하면, 1개월 종발하면 6개월까지 다시 종발하면 우리 첫번으로 따로 왔거든요. 미지가 알아서 정보관님, 이 차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선동차가 어디로 빠질까요?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호국 영령들의 박이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세수 호국 영령들의 박이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연쇄 봉쇄하는 안보 태세 강화하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연쇄 봉쇄하는 안보 태세 강화하자. 다시 한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북한 장수정의 기습권의 공격으로 침몰된 찬양한 그 장병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다리 아픈데. 아유 뭐 다리 아픈데 거니까 걸어가시려고 그래요. 전쟁 당하는데. 안돼. 아니 힘드시는데. 오케이. 네.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나한 천안한 장군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대한민국을 접먹고 있는 정치인들의 편안한 음모론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수와 화공경력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서해수와 화공경력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북한의 무력대발을 원천 방지하는 안보태세 강화하자. 국회의 무력도발을 원천 방지하는 안보태세 강화하자. 시민 여러분, 오늘은 천안함 폭침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있는 해상에서 북괴 잠재인 모습인 중 북괴 잠수조의 기성원의 공격을 한측면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46명이 바닷속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위 바다에서 나를 지키는 우리의
지키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하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삼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조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외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거짓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조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조국을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킵시다.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세계가 우르르보는 대한민국, 우리의 희망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의 도발에 우리는 거침마저도 기분이나 보고하고 못하고 여기까지 자유를 사랑하며 왔습니다. 방송법으로 흥미로 풍요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도 진정이 자유는 뜻이 없고 거기에 목사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도자들과 같이 허심탄회한 자담회를 하면서 자담회를 통해서 그분의 진실한 말씀, 정의로운 말씀, 성서적인 말씀, 하나님과 예수를 중심한 섭리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